아, 일전에 그몇년 전, 한 10년 전에 그때 그 선교사 수행회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 앞에 뭐 캄보디아 형제님도 계시고 네팔 태국 형제님 계시면서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시네요. 네팔에서 왔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호주에서 왔습니다. 좋은 데 사시네요. 그래, 전 좋은 데 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제가 그 44년 전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저에게 이제 크리스찬의 그 삶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우리 이원재 형제님 부 4명 앞에서 제가 서니까 참 감개 무례합니다. 저는 그 79년도 80년도에 그 광주에서 전통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5.18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이원재 형제님 만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참 많은 죽음을 봤어요. 그게 제 나이가 22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뭐 군대 입대할 때는 거의 뭐 불신자로 입대를 했는데 5.18 생기 직전에 구원받고 5.18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그 상구대에서 이제 그 보초를 샀는데 그 상구대에 막 수많은 시신들이 들어오잖아요. 막그 전부 20대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적발을 못하지만 저희는 그 입구에서 그 시신들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이제 구원받은 지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아주 초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때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만나면서 사람 살리는 일 해야겠다는 그 사역에 대한 꿈이 아마 그때 생기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는 이 지금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요건 일반적인 영상이고요. 그 한인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은 그이 외장 하드에서 이 포맷을 했는데 아저 저기 저저 옮기기를 했는데 이게 다 옮겨진 줄 알고 이게 앞에 걸 그냥 딜리트로 포맷을 해버렸더니만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자료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반적인 자료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그 한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 하나 때문에 사실 호주가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 시드니에서 이제 선교사 수양회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이제 열린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 잠깐만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혹시 호주에 관광이나 또 여행차 오실 때 기본으로 쪽으로 좀 알고 오시면 좋습니다. 형제님들이 그 관광을 제법 오시는데요. 저한테 연락을 안 하세요. 아마 보니까 좀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왔다 갔다는 소리 들리는데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셨다는데 왜 연락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 수고하는데 놀러 간게 미안해서 미안해서 연락 못 했다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호주에 혹시 뭐 가족이나 또 이렇게 오실 일이 있으면 한번 저를 만나보고 제가 또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제 이 캥거루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캥거루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영국 그 개척자들이 호주에 처음 도착을 해서 이렇게 두 발로 뛰는 짐승을 보고 그 원주민들 보고 물어봤어요. 저게 뭐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캥거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 개척자들이 저게 캥거루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알게 된게 캥거루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 캥거루가 나도 몰라요. 나도. 여러분 우리 만나도 그렇잖아요, 그죠? 만나 뜻이 아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 뜻이잖아요. 캥거루가
나도 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짐승 이름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요게 이제 호주 유일한 관광지 블루 마운틴인데 아마 여러분도 호주에서 산불난 그 뉴스를 많이 접할 텐데 여기는 이 나무가 유칼립투스라고 해서 굉장히 기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 한번 붙으면 뭐 아주 끝장을 보죠. 한 달씩 두 달씩 타고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산에서 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전화 오거든요. 호주 산불 났더니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자, 호주가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한국보다 약간 앞서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한 시간이 앞섭니다. 지금이 이제 9시 15분이잖아요. 호주는 이제 원래 10시 15분인데 10월 달부터 그 썸머 타임이 있습니다. 그 호주에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해서 일광 절약제 지금 2시간이 앞서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지금 이제 11시 15분인데요. 어떤 분은 이제 또 멀리 그 반대쪽에 있는 줄 알고 밤 한 10시에 와가지고 거기 지금 한밤중이죠? 죄송해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2시간이 앞서고 썸머 타임에 할 때는 1시간이 앞선다. 그렇게 해서 전혀 그냥 한국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연락 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호주가 어떤 나라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영국 연방입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 연방이지 이게 식민지거든요. 영국 식민지인데 1788년 1월 26일 날 정식으로 이제 영국령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영국 땅이고 영국 그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고 호주에는 수상이 통치하고 있죠. 지금도 그 이 원주민들은 국회 앞에서 데모해요. 나라 돌려달라고. 지금도 데모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죠. 인구가 한 2,600만이고요. 면적은 남한의 한 80배입니다. 남한의 80배, 인구는 한국의 반. 좀 불공평하죠, 그죠? 구성은 6개 주하고 2개 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주는 바로 NT, Northern Territory하고 여기 캔버라, 캐피탈 시티. 그래서 호주 수도는 시드니가 아닙니다. 호주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캔버라. 그 많은 분들이 시드니가 수도인 줄 알고 계시는데 캔버라가 수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인구가 말이죠. 한인 인구 한 10만인데요. 하나님께 저를 왜 이렇게 교민 선교를 위해 부르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23년 됐고요.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주요 색깔이 있는 이 지역이 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 시드니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니에서 이제 한인 사역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 지금 멜번이나 브리즈번 이 타지마니아에 가정들이 있어요. 저희 가면서 가정들이 생겼습니다. 이 가정들이 생기면서 시드니는 지금 현재 그 한인 모임이 있고요. 여기 멜번에도 가정이 세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즈번에도 지금 거기 두 가정이 있고요. 또 싱글이 하나 있고요. 타지마니아에도 가정이 한 세 가정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을 이제 방문을 자주 해요. 가끔씩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인 그 교제권을 좀 형성하기를 위해서 조금 이제 그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실 때에 그 받았던 말씀이 그 시편 50편에 있는 내 백성을 모으라. 그 말씀이 이제 제임스 할아버지가 그 받았던 말씀이었는데 저도 그 말씀에서 내 백성을 모으라. 이것이 이제 그 호주 안에 있는 한인들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호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호주 사역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 호주에 있는 교민들을 보면 어떤 면을 보면 포로예요. 포로.
포로와 똑같습니다. 물론 바빌론에 온 사람들은 진짜로 강제로 끌려온 포로지만 시드니에 있는 한인들은 사실은 자원해서 온 포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 성경에서 예스겔서와 다니엘서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타국에 와서 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아들이 딸을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딸이 남편을 맞이하게 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 거기서 텃밭도 가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조그만한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 포로 잡혀갔던 이 후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민들, 이 비록 이제 자원에서 왔지만 이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참 그야말로 고향과 집을 떠나서 타국에 왔는데 그 후손들, 2세, 3세들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커다란 비전은 이 교민 2세, 3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이제 많은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한국보다 모임 역사가 한 100년이 앞서 있어요. 즉 우리 한국은 한 60년 정도 되는데 호주는 160년, 170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그때 호주 모임이 한 3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게 하나씩 두 개씩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지금은 230개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의 이 모임의 역사를 보면서 한국도 아마 앞으로 10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 호주 모임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참 한국 모임이 많이 염려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와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아직도 한국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있잖아요. 호주 모임에 가보면 60대에도 보기 힘들어요. 거의 80대, 90대입니다. 그래서 호주 모임이 가장 전성기 때가 아마 1970년대 같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가 생겼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휘즈라든지 파푸아뉴기나든지 이쪽 지역으로 많이 선교를 해서 그 휘즈 같은 지역은 이 모임 안에 성도 숫자가 1,000명 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정작 이제 선교했던 호주는 짜부러들고 있죠. 그래서 비록 작은 그 시도지만 이 한인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저 지렛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아주 특수한 사역을 주셨는데 에스겔서 말씀에서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민족에게 보내는 거다. 사실 저는 이 우리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계 신흥제님들처럼 완전히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저도 그게 이제 이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늘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한 민족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민족에게 보내는 거다. 한민족 참 위대합니다.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워.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뭐 일반 교파를 이제 비롯해서 지금 시드니에만도 그 한인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400개 됩니다. 400개. 어마어마하죠. 뭐 기독교 장로회 안에서만도 교파가 수십 개잖아요. 뭐 합동측, 통합측, 대신측, 무슨 측.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호주 모임에 한 160년 된 이 역사에 있어서 모임이 그래도 큰 역할을 했고 호주에서는 이 우리 모임 자체가 이단 시비인 건 전혀 없습니다. 워낙 컸고 큰 일을 하셨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